네, 오늘의 시그널은 덴티움인데요. 관련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알아볼까요? 네, 악재일 수도 있었던 게 호재가 되는 상황.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죠. 지금 중국 수천성에서 23일 날 의료안전국이 VBP 입찰 수량을 공개했습니다. 이 VBP를 했던 목적 아시죠? 공공의료기관을 통해서 임플란트를 싸게,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해보면은 지금 중국이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하고 있는 거 다른 데서도 보시면 아시잖아요. 리튬에서도 보시다시피, 배터리에서도 보시다시피 전부 다 먹고 있는 자동차도 그렇고 다 자국 거, 애국주의. 이거 임플란트라고 다르겠습니까? 결국에는 임플란트를 중국 인민들에게 싸게 공급한다는 얘기는 중국의 자기 거, 싼 거, 임플란트 싸게 자기네 거 늘리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뭐 배터리나 리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중국이 먹고 있잖아요. 중국이 세계 1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버리면 중국이 1위가 세계 1위니까 먹는 거죠. 근데 임플란트는 달랐던 거죠. 그래서 이 우려가 오히려 호재로 바뀐 거죠. 지금 입찰을 했더니 국내 업체가 50.1%를 먹었어요. 이게 지금 붙인 거죠. 이 가져가라. 이 임플란트 이렇게 있는데 뭐 얘는 뭐 덴티움은 얼마고 중국 업체는 건 얼마고 얘는 얼마 스트라우마는 얼마인데. 너네가 이 가격에 따라서 네가 원하면 이 가격에 가져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리튬이나 배터리는 중국이 세계 1위니까 거기가 다 가져가겠죠. 근데 임플란트는 우리나라 게 비싸도 원래 중국을 늘리려고 했잖아요. 근데 중국 의사도 그런 거예요. 워낙에 어느 정도 것이 비슷하면은 자기 거 써주는 게 좋잖아요. 애국주 자기도 중국에서 태어났는데. 근데 안 쓰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 환자들이 안 원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50.1%의 비중이 나와버렸고 오스테 임플란트가 24.4, 덴티움이 20%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1위인 스위스의 스트라우만이 12.4가 나왔어요. 스트라우만은 훨씬 더 비싸겠죠. 비싸도 12.4가 나온 거고 스트라우만의 그 능력 때문에 스트라우만 것을 원하는 사람들 때문에 의사들 때문에 오스테 임플란트랑 덴티움이 지금 44.4니까 거의 50%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VBP로 걱정을 했었던 거죠. 이게 가격이 떨어지고 안 팔리면 어떡하느냐. 가격은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오스테 임플란트나 덴티움이 원하는 가격보다 중국에서 매긴 가격이 적겠죠. 물론 이거는 민간의료병원이 아닙니다. 민간의료병원에는 권고인데 공공의료 그 병원에서 하다가 이게 퍼질까 봐 걱정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 이게 자신감이 돼버린 거죠. 가격은 떨어졌지만 그래도 중국 업체들보다 가격이 비싼데 야 중국 의사들은 이걸 선택하네. 우리의 경쟁력이 있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덴티움이나 오스테 임플란트는 VBP라는 이게 오히려 중국 정부가 나서가지고 오스테 임플란트랑 덴티움의 이 실력을 검증시켜줘 버린 거예요. 그냥 공식적으로. 그래서 아주 좋은 기회가 돼버린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오스테 임플란트 같은 경우 뭐 매년 불러서 뭐 하던 세미나에 그 있잖아. 라이브 서저리. 근데 그게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못 하다가 처음 열렸죠. 덴티움도 똑같이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덴티움이 10월 3일부터 11일, 일순 더 길었죠. 덴티움 지식산업센터의 CIS 방한 세미나를 진행했는데 여기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스탄. 자,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후진국이고 떨어지지만 열심히 배우려는 의욕이 넘치는 이 동남아시아 지역, 여기서 많이 초빙을 했습니다. 109명을 초빙해서 코로나19 이후에 최대 규모입니다. 그래서 덴티움에 가서 식사도 카자흐스탄식, 키르기스탄식 다 다르게 제공을 하면서 거기서 덴티움의 임플란트 교육을 받고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글로벌화 드라이브를 얘도 거는 거예요. 덴티움이 오스테 임플란트에 계속해서 뒤지는 이 모습 때문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해야 돼서 지금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덴티움은 중국을 기반으로 해서 동남아시아까지 강력하게 지금 해외 모멘텀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굉장히 약간 보수적이어서 평가를 덜 받았던 부분이 이제는 2023년부터는 대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덴티움은 입찰 수량 공개가 오히려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해외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럼 가격 전략도 좀 알아볼까요? 네, 아주 중요한 구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지금 2018년도죠. 2018년도에 20만 원 선입니다. 이 중요한 전고점에다가 10만 원이라는 마디지수 때까지 있죠. 10만 원은 6자리입니다. 9만 원은 5자리죠. 9만 원대 5자리에서 10만 원대 6자리로 가는 그 순간에 그냥 그 자릿수만 바뀐다고 해도 심리적인 저항선이 있어요. 거기다가 그 심리적인 저항선에다가
이 전고점까지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 8월 달에 10만 7천 원을 한번 찍었다가 월의 고가죠. 월의 종가로 깨지 못했습니다. 월의 종가로는 싹 다 밀렸죠. 그리고 그 다음 달에 9월 달에 또 한번 찔러서 또 막혔어요. 근데 지금 이번 달에 또 가고 있죠. 지금 94,500원 지금. 자, 이 10만 원대 라인이자 2018년 전고점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2021년도에도 여기도 지금 근접했었어요. 92,400원까지. 지금 계속해서 두들기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10만 원이라는 이 마디지수대 심리적인 저항선과 전고점의 어떤 매물대가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모멘텀이 확 불어가지고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확 끌어올리게 되면은 이제 10만 원대 위로 가겠죠. 그러면 10만 원대 만약 위로 가면은 그거를 겁낼 거가 아니라 이건 추격 매수를 해야 돼요. 이건 지금 추격 매수를 해야 될 타이밍이고 확인하고 싶은 사람은 10만 원 이상 가서 안착을 했을 때 눌림목에서 공략을 하면 되고 미리 사고 싶은 사람은 이 같이 두들기 때 이 매집을 하면 됩니다. 지금 9만 원대에서 10만 원 사이에 매집을 해서 물량을 많이 두둑히 챙긴 상태에서 10만 원에서 장대 양봉이나 갭 상승이 나올 때 그 지금 이득을 취하면 최소 20% 이상의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항선이 10만 원을 돌파한다면 앞으로 조금 더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